끄덕거리면 좀 징그러워요. 어. 야, 김서훈, 네가 좀 해봐, 네가. 저는요, 엄마한테 매일 놀래 불러주고요. 어제는 춤을 너무 많이 춰가지고 몸이 힘들어서 내 춤 못 가뻔했어요. 엄마 늦게 왔어. 야, 진짜. 야, 엄마 열심히 하는 것 같다. 정말 저는 이제 밖에서 일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뭐 메시지 같은 거 확인하다가 옛날 사진을 보게 돼요. 근데 애들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저절로 피로가 싹 풀리는 그 기분이 들거든요. 근데 지훈이는 확실히 사진이나 동영상에도 애교 섞인 그런 모습이 없어요. 그리고 정훈이도 작년까지는 좀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는데 또 올해에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막내 혜선이는 원래 여자아이니까 또 애교도 많고 그런데 성훈이한테 비하면 뭐 잼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성훈이가 애교가 많거든요. 그래요. 예전에 그 애국가 불렀던 장면이 있어요. 우왕상점 항상이와 다르다, 정답다. 발음이 안 좋네. 바람 소리 불면 불면은 우리 기절일세. 잠깐만, 잠시만요. 기절 뭐야, 기절.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야 정훈아, 정훈아, 정훈아. 아, 어렸을 때니까 너희들의 애국가 당연히 실수하지. 마이크가 떨어졌어요. 제가 행복할 때도 말해도 돼요? 예, 그래요. 정훈 언제 제일 행복해요? 수다쟁이야, 수다쟁이. 정훈 형이 저를 일주일 중에 6일 괴롭히거든요. 그런데 딱 하루는 잘 놀아줄 때가 있어요. 언제요? 아무튼 전 그날이 최고로 행복해요. 야, 지훈아, 정훈아, 성훈아. 엄마는 니들이 혜선이까지 다 같이 정말 이렇게 우애 있게 사이좋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제일 행복해. 알았지? 아니, 근데 그때 네. 우리 운동회 할 때 지훈이가 네. 동생들이 지니까 맞아요. 와 내가 다 뭐 무찔러 줄 거야 막 이러면서 보는데 동생들의 완성이야! 절대 안 줘! 절대 안 줘! 아 어머니께서 눈물 흘리시는군요. 네 오늘 처음 봤어요. 우리 가족이니까. 동생들한테 다 양보를 하던 애가. 자 이제 이사 준비 한번 가요. 이사 준비. 네. 아 가연장 얘기해 보세요. 저희 집이 좀 있으면 이사를 가거든요. 근데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 동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요. 엄마는 두 달 전부터 가연아 이제 우리 집 생기는 거야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근데 지금도 우리 집인데 뭐가 그렇게 깊은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애들이 봤을 때는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. 항상 내가 들어가는 집이 우리 집인데 우리는 알잖아요. 정말 우리 집은 아니라는 거를.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 이제는 저도 생애 첫 제 집이 생긴 거예요. 그 뿌듯함이 너무 커서 아 진짜 이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되지? 뭐 이 생각에 요즘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. 아, 그 너무 행복하잖아요. 네. 가인 양, 정말 네? 축하할 일이에요. 네, 기쁜 일이기도 한데 네. 엄마 걱정거리도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. 무슨 걱정이에요? 네. 밤마다요, 가구 잡지 펴놓고서는 이거는 예쁜데 비싸고 이건 썬지 색깔이 별로야. 가윤아, 벽등은 무슨 색깔로 할까? 벽등은 심플한 디자인이 좋지? 화려한 건 어때? 여기도 고칠까? 저기도 고칠까? 근데 집 고치는 얘기만 하세요. 지금 뭐? 아, 그렇게 바쁘거나 걱정을 하실 거면 차라리 이사를 가지 마세요. 그런 건 아니지. 우리 집이어야지 꾸밀 그래. 수 있는 거고 남의 집일 때 못 꾸며. 이사할 때요 하얀색으로 해요. 그래. 만약에 다른 색깔로 하면 책에서 봤는데 다른 색깔로 칠하면요 좀 좁은 걸로 보이고 하얀색 걸로 하면 좀 넓은 걸로 맞아. 저희 집도 그래요. 저희 집도. 저희 집은 원래 혜선이가
제 방에 바로 앞에 뭘 어떤 겉에를 뗀